한 번도 수고하셨어요. 오동희 씨, 오동희 씨는 잠깐 저 좀 볼까요? 그래도 밥은 먹고 가지 왜. 말했잖아. 공항으로 지금 바로 가야 돼. 대만에서 네 드라마 사겠대. 정말? 그리고 일본에서도 판권 문의도 있어. 돌아오는 길에 일본 들렸다 올 거야. 진짜?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지 마. 난 단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이니까. 내가 매출 올리고 열심히 해야 할머니도 빨리 마음을 돌리시지. 아빠는? 잘 계셔. 너 자주 안 온다고 섭섭해 하시길래 무지 바쁘다고 말씀드렸어. 자주 봐서 뭐해. 서로 뭐 얼마나 좋은 꼴이라고. 미주야. 그건 그렇고 넌 네 정체 직원들한테 말 안 할 거야? 아니 정체랄 게 뭐 있어.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. 난 그냥 이대로가 편해. 뭐 어떻게 살든 네 자유니까. 그나저나 우리 회사랑 계약해. 일단 미니 시리즈 3개 어때? 나 계약하게? 원고료는 많이 못 줘. 알다시피 사장님도 회장님도 보통 분들 아니시잖아. 대신 섭섭치 않게는 해줄게. 잘 생각해보고 나 출장 다녀오면 답변 줘. 그래. 결혼도 할 건데 결혼 자금도 필요할 거 아니야. 그럼 나 갈게. 잘 다녀와.